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 부산 곳곳은 벌써부터 나눔과 베품의 성탄절 분위기로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부산 시민들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100명의 어린 산타클로스가 부산역 광장을 꽉 채웠습니다. 흥겨운 캐럴에 맞춰 손발을 있는 힘껏 뻗어붑니다. 관객들은 흐뭇한 표정과 함께 박수 갈채로 화답합니다. 캐롤 들으니까 아,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구나, 겨울이구나,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는 느낌이 나요.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 곳곳은 벌써부터 각종 축제와 행사로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역사 안쪽은 크리스마스 마켓을 찾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딸과 함께 산타 옷을 입고 사진기 앞에 서보기도 하고 사뭇 신중한 표정으로 트리 장식을 고르기도 합니다. 무슨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애들 왕복 인형, 그다음에 수저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여러 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주말, 부산은 축제 분위기로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남포동과 해운대 등 주요 도심지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고, 거리 구석구석은 각종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채워져 방문객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부산은 한동안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온이 점차 올라 오는 25일 낮 최고 기온 15도로 포근한 성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남 양산시 중앙고속도로 남양산 나들목 인근에서 38살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앞서 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주변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앞서 가던 승용차 운전자 한 명이 숨졌고 A씨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1차 사고를 낸 뒤에도 가속 페달을 밟아 연쇄 추돌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절도 혐의 피의자가 병원 진료를 받다가 달아난 뒤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중구 부평동에서 지난 19일에 도주한 절도 혐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담팀까지 꾸려 사흘 동안 추적 활동을 벌인 끝에 A씨를 붙잡았으며 A씨를 상대로 도주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절도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지난 19일에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었습니다. 지난 11월 부산 지역 주택 매매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주택 거래량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7,404건의 주택 매매가 이뤄지면서 주택 거래량이 앞선 10월보다 51.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부산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줄곧 3천 건을 유지했지만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 매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격투기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UFC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저녁 사직체육관에서 UFC 파이트나이트 부산의 메인 경기로 코리안 좀비 정찬성과 미국의 프랭키 에드가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메인 경기에 앞서 코리안 파이터 강경호와 최두호 등이 파이팅 넘치는 경기로 UFC의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UFC 대회가 열리는 건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 1일자로 과장급 이상 72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한 사람은 3급 2명 등 모두 34명이고 전보되거나 파견된 사람은 38명으로 지난 상반기 인사 당시 보직 이동자가 140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인사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인사에서 조직 안정화와 성과 창출을 위해 인사 이동의 폭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피 부서에서 업무 성과를 낸 간부에게 승진 기회를 보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